큰이모네 들깨 수확합니다. 하다 큰이모 힘이 엄청 좋습니다. 이건 수습해주세요. 오 마이 갓. 아니 들깨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 이거는 기기가 안 나쁘니까요. 다른 방법 없나요? 없어요. 들깨는 이렇게. 아니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다 한대요 계속. 요즘 신기술이 있을 텐데. 기술도 없어요. 신기술 없어요? 뭐 기계로 하는 거 없어요? 기계로 하면 될 거요. 너무 웃기다. 번호가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대단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? 대단지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대단지로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? 네. 아닌 것 같은데. 언니가 알아? 네, 이거 다 그래요. 큰님은 너무 웃긴다. 진짜 없어? 아니 대단지로 해가지고 들깨 들깨 장사 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. 그런데 들깨가 비싸죠. 들깨 안 비싸잖아 참깨에 비하면. 들깨는 형부 다른 집도 이렇게 다 두둑이에요? 다른 좋은 방법 없어요? 이 종류는 없어요. 참깨도 두드려야 되고요. 참깨도 두드려야 돼요? 함께 떠는 빛이 안 나와요? 다달다달 떠는 거? 없어요. 와 진짜 어이없네. 그럼 들깨 많이 비싸야 되는데. 지는 거는요 어떻게도 주세요. 좋은 날씨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도 주세요. 아 필 때는 예초기로 핀다고? 네. 옛날에는 낮으로만 피었는데. 아, 뭐, 아, 우리 마을에서 남들은 지금도 낮으로만 핀다고요? 근데 형부만 애초기로 비워버린다고? 아, 그렇구나. 아, 진짜. 너무 힘들겠다, 진짜. 어깨가 그냥 나가려고 그러구만. 몇 번 두들겼더니. 언제나 이 많은 거 타는데? 아니, 저기도 많이 있잖아, 아직도. 아따, 대단하다. 아니, 70 중반 맞아? 와. 아, 항상 69세야? 해가 가도 69세, 다리 떠도 69세? 예. 너무 웃기다. 뭐라고요? 아니, 심은 사람들은요, 네. 저 폭타작이나 보리타작 네. 옛날에 하던 그 더럽게 돌려서 때리는 거 있어요. 도리깨? 예. 말을 왜 저렇게. 아, 도리깨. 네. 그걸로. 도리깨를 두드려요? 빼놓고 그걸로 두드려서 뜨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도리깨잖아. 이게 도리깨 올리잖아. 네. 이거 짧은 도리깨네, 이게. 그렇죠, 짧은 도리깨. 네. 몇 마리나 나오려고 그랬다. 들깨도 대박 나세요. 저 그냥 다 왔죠. 한 꼬라지 남았죠. 네. 아, 나 오늘 어깨 아프겠다. 몸살나겠다. 형부 뭐 다른 거는 또 기술 개발을 하시더만. 이거는 뭐 할 거 없어? 뭘 이렇게 두들기고 나 또 진짜 난 또 새로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네. 엄청 힘들구만. 그렇게 해갖고는 안 떨어지지. 힘을 죽이려고 집에서
되게 뚫는다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. 정말 아니니까 여기만 돈들만 그냥 쏟아져 버려요. 여기서 영어 익었을 때 비면은 다 쏟아져 버려요. 아, 그래서 덜 익었을 때. 덜 익었을 때. 비었구나. 아, 네. 비도 형부, 들깨 농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.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? 내년에도 해야지요. 뭐 돈이 얼마나 돼요? 아,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돼요. 그냥 농사 일하는데 버텨면 안 되고. 놀리는 땅보다는 맞죠? 아니, 놀리는 땅. 아, 진짜 돈 안 되면 이제 웬만큼 놀려. 힘들잖아요. 그래도 이것이 제일 힘없는 거죠. 이것이 행복이야? 이게 행복이에요? 맞건 또 일은 또 편해요. 일한 만큼 나온다고? 예. 힘이 들면 많이 나오고. 힘이 들면 많이 나오고. 힘이 안 들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. 힘이 안 들면 적게 나오고. 네. 어르신 말씀, 지당하신 말씀. 엄청 많구만. 풍년이네. 언니, 들깨 한 대는 얼만데? 어? 2만원밖에 안 해요? 들깨 한 대 2만원? 한 대가 언니 몇 킬로인데? 이거부터 나오면 들깨는 언니 뭐 뭐 할 거라고? 개가 어떻게 생겼어? 개가 나무로 생긴데. 소싱한데? 소싱한데? 아니. 개싱한 대가 2만원? 동그란 거 걸려 있어. 빨간 거. 아, 바구니 다 떨어진 바구니. 떨어진 바구니 그 막 쭈매 갖고 있는 거 걸려 있어. 그거는 할머니 바구니다. 할머니가 저거 아까 보면서 저거 뭐하러 저걸 걸어놨다니 했더니. 네, 엄마. 이럴 때 쓰는 거였어. 아, 엄마가 들깨 뜰면 그걸로 가겠지. 이모도 작가가 온 건데 절대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야. 우리 싸웠어 언제? 싸운다니까 일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. 그래서 일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. 큰 아빠하고 싸운 거야. 뜬자한테 싸우는 거다. 아, 나 이게 우겨치나 살짝 한다고. 이게 우겨치도. 봐봐. 아, 우겨치 요런 게 잘하다고요. 됐든 이제 된 것 같아. 이제 껍질 안, 이제 껍질이 보이는 것 같아. 야, 가만. 야, 나 진짜 돌아가네. 껍질 이거. 에이, 진짜 너무 노력의 대가에 비해서 너무 작네. 에이, 진짜 뭐야 그렇게 조금이고. 방앗간에서 그 후침도 잘 떼어갖고. 후침이 보자. 많이 나오는 거. 별로 많이
두드릴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. 제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농작물 중에 참깨하고 들깨가 소확량이 제일 안 나올 거야. 버리는 것도 많고. 맞아. 할 게 못 되구만. 김천 사람들은 꼭 요것만 하다 그러지. 야, 진짜. 벼는 진짜 색깔 이쁘다. 아, 사진은 아주 색깔이 끝내줘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